안녕하세요. 오늘은 역시 베비콜 선생님 작품 중에 벌거벗은 꼬꼬닭의 비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오인서 선생님이 옮겨주셨고요. 출판사는 삼성당입니다. 속지가 화려하네요. 벌거벗은 꼬꼬닭의 비밀. 왜 꼬꼬닭이 벌거벗었을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언제부터 머리카락이 빠지셨어요? 그리고 얼굴은 왜 쭈글쭈글해요? 사실, 우리는 아기 때부터 주름이 많은 대머리였단다. 네? 아기 때는 엄마 품에 안겨 꺽꺽 트림을 하면서 침도 많이 흘렸고, 응가하는 법도 배우고, 잼잼 지지하며 커가는 법을 배웠단다. 처음에는 기어다니다가 슬슬슬 한 발로 설줄 알게 되고 폴짝폴짝 뛰게 되고, 깡총깡총 달리기 시작했지. 그리고 우리는 학교에 가게 되었단다. 한 살, 두 살, 나이를 더 먹으면서, 점점 더 재미있게 노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지. 6살, 10살 때, 16살 때, 쾅, 헉헉. 사춘기에 들어서면서는 더욱 재밌는 일들을 해보기로 했지. 엄마 몰래 불장난 해보기. 붕붕붕. 아빠 차 몰래 운전해보기. 어울리지 않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기. 그리고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했지만, 부모님 허락을 못 받기도 했지. 대학생이 되어서는 점점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해나갔지. 신나는 파티도 마음껏 즐기고 말이야. 하지만 어릴 때 꿈이었던 과학자가 되지는 못했어. 우당탕탕. 그래서 우리는 영화 일을 하기로 했단다. 할아버지는 스턴트맨이 됐고, 할머니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된 거야.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됐고, 결혼을 했단다.
영화를 촬영하면서 말이야. 그래서인지 어린 너희 아빠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단다. 스턴트맨 흉내내기. 아이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을 때 영화 일을 그만두었단다. 그리고 나이가 많아질수록 쭈글쭈글 얼굴에 주름이 많아졌지. 할아버지는 완전히 대머리가 됐어. 오물오물 틀니도 끼고 말이야. 게다가 깜빡깜빡 읽기도 잘하지. 비록 느림보 거북이처럼 행동하고는 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단다. 이처럼 많은 경험을 하고, 또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해도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될 거야.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말이야. 과당. 그리고 나서 우린 또다시 태어날지도 몰라요. 어쩌면 문어로? 커다란 뿔이 달린 사슴으로? 아니면 다시 아기로? 혹은 꿈틀꿈틀 지렁이로? 매양으로? 설마 목이 잘린 유령은 아니겠지. 양파 피클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싫어요. 외계인은 어떠냐고? 몸도 쭈글쭈글하고 털도 빠진 두 마리 꼬꼬닥으로? 아니야, 아니야. 무엇으로 다시 돌아올 거냐면 말이지. 세상에, 나 도대체 이건 누구의 생각이니? 엄마 아빠가 함께 읽어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시고 계신가요? 어르신들은 어떤 꿈을 꾸시고 계신가요? 오늘도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뭔가를 시도하는, 시험하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